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코드에서 이렇게 보면, 그, 셀에, 코드 셀에서 이렇게 그, 번호가 나오죠. 행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쵸? 네. 한줄 이상, 뭐, 한 줄짜리도 행 번호가 1번이라고 나오고, 여러 줄이 있으면 행 번호가 1, 2, 3, 이런 식으로 행 번호가 나오는데, 행 번호가 있으면, 뭐, 디버깅 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혹시 이행 번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여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코랩 노트북 파이썬 아이파이스 주피터 노트북의 환경 설정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편집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요 부분이 있어요. 행 번호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디폴트로 체크가 아마 안돼 있을 거예요. 안돼 있을 건데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 행번호가 자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어 있는 리스트 자, 1번입니다. 1번 비어 있는 리스트를 생성하자 이거예요. 그냥 넘버스라고 할게요. 넘버스. 여기 비어 있는 리스트.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만 하시면 확인되죠. numbers는 비어있는 리스트다. 확인이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append를 하면 돼요. numbers에다가 무엇을 하면 돼요? append를 하면 돼요. append. 무엇을? 난수를 append를 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동작을 몇번 반복하면 돼요? 몇개 저장해야 돼요? 다섯 개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똑같은 동작을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몇번 한다? 다섯 번 반복한다예요. 다섯 번 반복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반복문이죠. 반복문. for in range 다섯 번. 이렇게 하면 되죠. range 5라고 하는 것은 0, 1, 2, 3, 4 이렇게 다섯 개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다섯 번 반복을 하는 거죠. 다섯 번 반복하는 거고 반복할 때마다 append를 하시면 돼요. append가 뒤에다가 직접 넣어주는 거잖아요. random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rand range를 이용하시면 돼요. 시작값 0은 안 써도 되고요. 아, 1부터라고 했죠. 1부터면 1은 써주셔야 돼요. 10 이하이기 때문에 10일 미만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10일 미만. 이렇게 하시면 5번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추가할 때마다 어떻게 바뀌는가 볼까요? numbers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여기서는 프린트 안 되죠. 프린트가 되는 게 없죠. 이거는 여기서는 프린트문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왜 프린트문을 써주셔야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반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문 안쪽에서는 프린트를 쓰지 않으면 넘버스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다시 위쪽에서 비어있는 리스트 만드는 것부터 다시 한번 호출할게요. 다시 한번 호출하고, 밑에를 다시 한번 호출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숫자가 어떻게 차례대로 어펜드가 됐냐면 2, 1, 7, 4, 7 이런 순서로 다섯 번 어펜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어펜드가 됐을 때는 한 개가 됐고요. 두 번째 어펜드를 하니까 두 개가 됐고요. 세 번째 어펜드를 하니까 원수가 세 개가 됐고요. 네 번째 어펜드를 하니까 네 개. 다섯 번째 어펜드를 하니까 다섯 개짜리가 됐어요. 되셨죠? 네, 이렇게 추가할 때마다 출력을 해본 겁니다. 요거는 추가할 때마다 출력을 해본 거고요. 추가할 때마다 출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만 출력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에는 밑에서 그냥 한 번만 출력을 해보셔도 돼요. 여기 들어간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네, 이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결과가 최종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재민이는 어떻게 했냐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했어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지 않았던 건데 그냥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너무 편하죠? 그렇죠?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만들어져 있어요. 사용 방법을 보시면 무엇을 넣게끔 돼 있어요? 이터러블 타입을 넣게끔 돼 있어요. 이터러블 타입을 넣으면 리턴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것들을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리턴을 해준대요. 썸을 계산해서 리턴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썸을 계산해서 리턴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무엇만 하면 될까요? numbers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기 21이라고 나왔죠. 여기 21이라고 나온 얘기는 거는 2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7을 했기 때문에 그게 21인 거예요. 20, 여기까지가 10이죠. 14, 21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리스트에서 sum도 한번 호출해 보세요.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리스트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합계를 리턴해 준다. 리스트만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다른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들도 더 많으니까 이터러블이라고 쓸까요? 여기를. 자, 이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이 과정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자바 시간에 했었던 거 있죠.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예요. 변수를 0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포문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거기다 더해줄 함수. 합계를 저장할 변수예요. 자, 그리고 for in 구문을 쓰는 거죠. 원소를 하나 꺼내요. 원소를 in 안에서 꺼내요. 어디서 꺼내요? numbers에서 꺼내요. numbers에서 꺼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x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total 값을 출력만 해보시면 돼요. total 값 원, 얼마? 21. 처음에 0이었죠. 0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요.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2죠. 2가 x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0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2를 꺼내요. 그죠?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를 꺼내요. 더하기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소를 꺼내요. 더하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를 꺼내요. 더하기 7이 됩니다. 요거 다 더하면 21이죠. 그거를 출력을 해본 거예요. 어때요? 이 코드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자바 시간에 했었던 코드잖아요. 그죠? 네.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썸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 전체 개수로 나눠준다. 네. 토탈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랭스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랭스로. 누구의 랭스로? 넘버스의 랭스로 나눠주시면 이게 평균이에요. 21 나누기 5를 하니까 4.2가 되는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다들 잘 되세요?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제가 코멘트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코멘트 하나만. 자, 여기서 사용된 포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or in range라고 하는 이 구문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변수 i는 for in 구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for in 구문은 파이썬에서 for in 구문을 사용하려면 for와 in 사이에 무엇을 써주죠? 변수를 하나 써줘야 되죠. 그리고 in 다음에는 반복 가능한 iterable 타입을 써주면 돼요. 그죠? 이게 for in 구문의 형식이에요. 항상 딱 요거는 맞춰주셔야 돼요. for 변수 선언, in 그 다음에 iterable 타입. 변수를 선언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터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서를 꺼내서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 원서로 이동해서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해서 꺼낸 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해서 꺼낸 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이 변수를 볼까요? 이 변수가 for 루프 안에서 for 루프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나요? 사용이 되고 있지 않나요? 사용되는 적이 없죠. 그죠? range에서 꺼낸 이 i라고 하는 값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변수가 밑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변수 이름이 필요할까요? 변수의 이름을 만들려고 우리가 너무 애쓸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파이썬에서 이렇게 underscore 대시 아니에요? 대시는 뭐예요? 백이기요. 대시는 백이니까 underscore 밑줄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 문법 때문에 문법의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변수를 반드시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변수가 사용될 일이 없으면 굳이 변수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 이름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변수 이름 고민하지 말고 사용되지 않는 변수다라는 의미로 언더스코어 하나를 써버립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실행할게요. 여기서부터 numbers 비어있는 게 됐죠? 다시 실행. 2, 4, 3, 2, 2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잘 되죠? 네. 이렇게 underscore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썸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13. 이번에는 숫자들이 좀 작기 때문에 13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사용해도 여기는 제대로 나오죠. 여기서는 변수가 있어야죠. 여기서는 이름이 있어야죠. 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사용이 되니까. for loop 안에서 사용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네. 값들이 나오죠. 네, 됐나요? 됐습니까? 질문. 잘 되죠? 잘 되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비어있는 빈 리스트를 생성을 하세요. 빈 리스트를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 리스트에 자 앞으로는 이렇게만 쓸게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뭐냐면 10 이상 100 이하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거는 10 이상 100 미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10 이상 100 이하, 아, 100 미만, 100보다 작은 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100 이하, 100보다 작거나 같은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범위에 난수 10개를 빈 리스트에 저장하세요. 자, 이 리스트의 이름은 number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넘버스에서 짝수들만 선택해서 evens라고 하는 리스트에 저장하세요. 몇 개가 있을지는 몰라요. 난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난수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10개의 난수 중에 짝수가 몇 개가 있을지는 몰라요. 만약에 짝수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 짝수 두 개로 이루어진 even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umbers에서 false들만 선택해서 이번에는 addis라고 하는 리스트에 저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evens도 비어 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비어 있는 리스트에다가 짝수들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addis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비어 있는 리스트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홀수들을 append 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10분? 일단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임포트는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랜덤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임포트가 끝나있기 때문에 임포트는 또 할 필요는 없고요. 임포트한 모듈은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제 드렸던 거 다시 한번 해봤어요. 2번부터 여기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비어있는 리스트에서 10번 반복하면서 난수들을 추가를 한다. 추가한 내용들 프린트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짝수들을 저장할 비어있는 리스트 만든 다음에 넘버스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짝수이면 어펜드 한다. 그 다음에 홀수들을 저장할 비어있는 리스트 만든 다음에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어펜드를 한다. 그래서 add를 출력해 본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